정말 충격적인 감독 선임이 됐습니다. 포획 감독, 뭐 박은호 감독, 이임생 위원장이 지난주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내정이 되었다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정이란 건 이제 어떤 거냐면 현재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는 지금 다 되고 아직까지 이사회 추천을 받지 않아서 내정자 신분일 뿐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는 이미 오늘 계약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정을 해놓고 홍명보 감독에게 물어본다 이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도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협의를 했고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내정자 신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임생 이사가 삼고 초려하듯이 홍명보 감독을 가서 설득을 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금요일에 이임생 이사가 돌아왔잖아요. 하루를 고민한 뒤에 6일, 그러니까 어제죠. 토요일 저녁에 승낙 의사를 전해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임생 이사가 지난주에 박은호 감독 만나러 갔었고 그리고 포획 감독도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갔다가 돌아와서 홍명보 감독을 만난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이게 MBC의 보도였는데 이임생 이사가 포획 감독과 박은호 감독을 만나고 와서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홍명보 울산 감독까지 만나본 뒤에 결정을 내릴 것. 만나고 돌아오자마자 홍명보 감독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재밌는 건 금요일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이임생 이사에게 아직까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지금은 특별히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을 이임생 이사가 찾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토요일에 이제 홍명보 감독도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도 축구협회에 계속된 이제 제안과 권유와 계속 이제 감독직 이름으로 오르내리다가 거절하다가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는 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홍명보 감독이 조건 자체가 최고의 조건을 맞춰준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역대 한국인 지도자 최고 대우와 함께 코칭 스태프 구성에 대한 전권을 모두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에서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오전에 계약서에 사인까지 받았어요. 이미 사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정자 신분이지만 계약까지는 다 끝났다. 그리고 이것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정혜성 위원장 대신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 작업을 맡았고 맡은 다음에 포획과 박은호를 실제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지도자의 역량, 현실적인 여건,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들과의 연계 등을 감안했을 때 국내 지도자가 더 낫다는 판단이 되면서 포획과 박은호를 만났지만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임생 이사가 돌아오자마자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이 설득이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임생 이사가 월요일에 오전 11시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요. 일단은 울산과의 관계.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뭐 울산이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김강국 울산 대표이사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 한국 축구와 K리그의 발전을 놓고 많이 고민했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언제부터 대표팀으로 완전히 떠나야 되는지는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산은 시즌 중이잖아요. 시즌 중인데 감독을 빼가거는 거거든요. K리그를 뭐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K리그가 뭐 최근에 팬도 많아지고 이제 인기도 이제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좋아졌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K리그를 정말 그대로 무시하는 처사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 독소 조항 같은 게 있죠. 감독을 선임하는 이 규정에 축구협회의 규정에 각급 대표팀의 감독은 대표팀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임생 이사가 선택을 했잖아요. 기술발전위원회 이사가 선임을 했고 선택을 했고 이사회가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사회가 일요일이니까 소집이 안 돼서 통과만 안 됐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임을 했다면 만약 K리그 구단에 속해 있는 감독일 경우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만 하면 됩니다. 통보만 하고 소속팀의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가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돼서 우리 팀으로 오기로 했어 라고 하면 울산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수락하는 순간 그냥 감독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뭐 축구협회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라고 하지만 뭐 이야기를 하든 말든 중간에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죠. 얼마나 울산에게 이제 뭐 보상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러한 보상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K리그를 모독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K리그가 대표팀 축구를 위해서 희생해도 되는 리그다라고 우리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거 뭐 좋아요. 근데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이거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 일단 정몽규 회장이 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죠. 퍼거슨 감독을 데려와도 아마 긍정 여론은 50%밖에 안 될 거다. 40%의 긍정 여론만 있어도 감독 선임은 성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다들 반대를 하겠지만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사람들만 보고 가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절차적인 정당성보다 감독에 필요한 덕목이 뭐냐를 정의하는 게 우선이다. 절차적인 정당성 없이 감독을 선임해도 감독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데려왔다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바로 그저께 했어요. 그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가 됐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선임을 하느냐. 그리고 2월 달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된 다음에 4개월, 5개월 동안 감독이 없다가 지금 선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3월 임시감독, 6월 임시감독을 그러면 그때는 왜 시켰냐. 어차피 국내 감독 할 거면서. 그리고 애초에 정혜성 위원장이 처음에 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맡았을 때 그때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죠. 선임하려다가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임시감독으로 가서 외국인 감독을 살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3월달에 그냥 선임을 하지. 그때도 이미 홍명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때 홍명보를 선임 안 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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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유가 이거예요.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지금 없었다. 도대체 국내 지도자가 어떤 면에서 나은지 뭐 내일 브리핑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나은지 일단 모르겠어요. 국내 감독을 이제 뭐 정혜성 위원장 때도 계속 이제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국내 감독을 선임하면 대표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잡힐 것이다.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다고 하거든요. 감독 후보를 고를 때. 아, 그게 국내 지도자가 더 낫다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면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벤투 감독 때는 그러면 뭐 우리 대표팀이 어수선했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벤투 감독 때는 또 선수들이 하나로 또 뭐 잘 뭉쳤고 했었는데 왜 국내 지도자가 더 낫냐? 이런 그 설명을 축구협회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이 기술 철학 빠르고 용맹하고에 주도하는 이 기술 철학을 발표했잖아요. 이 기술 철학을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은호 감독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포획 감독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박은호 감독이 전방 압박을 좋아하는 감독이니까 빠르고 용맹하게 포획 감독도 붙여놓은 다음에 달려드는 그 형태를 만들 줄 아는 감독이니까 아 그런 전술적인 철학이 맞는구나. 홍명보 감독은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축구와는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감독입니다. 전술적인 트렌드 홍명보 감독이 이제 K리그에서는 분명히 뭐 전술적인 부분이 뭐 정말 엄청나게 모자르거나 그런 감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뭐 제시 마치, 귀네슈, 르나르, 당장 포엣, 바그너 이런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 홍명보 감독이 어디를 봐야 이 홍명보 감독이 그 감독들보다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축구를 더 잘하냐. 도대체 어딜 봐야 그 얘기가 나오냐라는 거죠. 이제 아마 지금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포획 감독과 박은호 감독은 연봉이 또 안 맞았다. 뭐가 또 안 맞았다. 조건이 안 맞았다. 라고 아마 이 얘기를 할 텐데 그것도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했다가 위약금으로 100억 날려먹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돈이 부족하다 이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축구협회 책임인데 그리고 다른 후보를 또 찾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홍명보 감독이 왜 우리 감독의 최적의 감독이냐 이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절대 축구협회가 설명을 못할 거다.
그리고 이게 이미 그 이번에 그 감독 명단을 만들 때 만들었던 명단을 보면 애초에 명단 자체가 데려오기가 되게 애매한 감독들만 모여 있어요. 이제 뭐 감독이 다 정해졌으니까 보여드리면 김도훈 홍명보 플러스 모라이스 카사스 포엣 아모림 아놀드 펠릭스 바스까지 말씀드렸죠. 나머지 감독이 페트코비치 빌모츠 데브어 다니 블린트입니다. 요 명단이에요. 12명이 왜 안 되냐? 요거를 제가 요것도 메모를 해놨었는데 김도훈 홍명보는 국내파고 아모림은 당연히 연봉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펠릭스 바스랑 페트코비치는 소속팀에서 몇 경기 안 했어요. 페트코비치가 알제리 감독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펠릭스 바스는 이번에 잘렸지만 에콰도르 대표팀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카사스 아놀드 이미 소속팀이 있어요. 데브어랑 블린트 사실은 실패를 이미 했던 감독이고 감독적으로 이제 그렇게 뚜렷한 성과가 없는 사람들이죠. 포획 감독만 사실은 이 중에 협상을 하러 간 이유가 있습니다. 데려올 수 있을 만한 그 건덕지가 있는 게 포획 감독뿐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애초에 외국인 감독에 대한 이 목록도 제대로 정리도 못 해놓고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없어서 우리가 연봉도 안 맞고 외국인 뭐 감독들의 역량도 우리 만족이 안 되고 더 높이 보니까 돈이 안 되고 뭐 그러다가 아 이제는 국내 감독밖에 답이 없다 라고 해버리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퇴보하는 거잖아요. 우리 축구가 당장 우리가 그 전 감독이었던 클린스만 그 이전에 벤투 감독 생각해보면 벤투 감독이 심지어 우리 국가대표팀 더 하고 싶어 했죠. 더 하고 싶어 했는데 벤투 감독을 안 잡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어요.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이에요. 홍명보와 벤투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만 비교해봐도 왜 국내 감독이냐 도대체. 우리가 이 황금세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이재성 황금세대가 있는 이 스쿼드를 왜 능력이 부족한 국내 감독이 이끌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국내 감독이 능력이 뭐 아예 뭐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감독들이 어쨌든 귀네슈부터 시작해서 제시 마치 계속 이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번에 만났던 포엣 바그너 당연히 홍명보 감독보다는 위죠. 그런데 왜 도대체 홍명보냐.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럴 거면은 우리가 뭐 그 기술적인 철학 트렌드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홍명보 감독이 유럽 축구의 전술적인 트렌드를 포엣, 바그너, 귀네슈, 뭐 르나르, 제시마시보다 잘 따라갈 수 있는 감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홍명보 감독도 감독직 제대로 수행 못합니다.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당장 9월 달부터 우리 A매치 시작인데 3차 예선 시작인데 홍명보 감독이 이제 우리 팬들이 야 홍명보 감독 부임했으니까 박수 치면서 다 응원해 줄게요. 우리가 이번에도 홍명보 감독의 새로운 첫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경기장에 가서 환호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거든요. 뭐 지금 이 정혜성 위원장이 얘기한 40%? 10%도 지지 않을걸요? 그러면 홍명보 감독도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이제 조금만 경기력이 안 좋거나 이겨도 1대0으로 이기거나 혹여나 무승부가 나오거나 뭐 혹여나 지거나 그러면 한 경기 두 경기만 해도 엄청난 모든 매체에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홍명보 감독 선임이 됐는데 으쌰으쌰 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자 어차피 우리 감독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감독 선임할 때 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감독 선임할 때 또 이렇게 가요.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그냥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러면 뭐 우리 감독 뭐 선임할 때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죠. 어차피 자기들끼리 나눠먹기 하고 내부에서 좀 싸우고 서로 이제 어차피 홍명보 감독 선임할 거면서 나는 뭐 너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서로 안에서만 싸우고 있고 본인들끼리 이제 서로 내부에서 싸우는 것뿐이지 결과물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그래서 이 축구협회가 이 홍명보 감독 선임은 우리 축구계를 정말 완전히 망쳐놓는 선임이라고 봅니다. 정몽규 회장 및 그 밑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이름이 아마 우리 한국 축구계에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일요일에 이야기한 것도 좀 그렇고 월요일에 뭐 다들 일할 때 기자들이 다 취재해서 막 바로 이렇게 막 올리고 할 수 있을 때 더 활발하게 그것도 아니고 일요일에 기습으로 내정됐습니다. 이런 것부터가 비겁하다.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지금 모든 매체에서 홍명보 감독 선임을 지금 놀라워하고 있죠. 모든 매체에서. 왜 그러냐면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이번에는 정말 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다들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됐으면
다들 그러니까 다들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해외 감독 선임할 때는 뭐 바그너 만나러 가고 만나는 날짜, 만나고 돌아오는 날짜, 포획 감독 언제 만난다, 제시마 씨 언제 만난다, 르나르를 만나서 르나르가 뭐가 문제였다, 기네슈는 뭐가 문제였다, 이런 거 막 하나하나씩 막 다 나오는데 국내 감독 이 홍명보 감독 선임은 정말 비밀리에 뒤에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이 비겁한 감독 선임 과정이냐.